get loose. Get loose.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커다란 변화를 주도했던 기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재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입원을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면 서울장애인복지관의 이용서비스를 제시한 것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만 기관에서 이용하는 사회 통합형 서비스를 제시한 것이 재활 서비스를 영역별로 받기 위해서는 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에서 직업훈련은 직업훈련 기관에서 그리고 의료재활 서비스는 병원에 가야 하고 또 사회재활 서비스는 사회복지관에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복지관이라는 한 기관 속에서 앞에서 제시했던 두 가지 사례를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미 25년 전에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준비를 이미 계획했고 오늘날과 같은 사례를 제시했다는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관대 개관 준비 다 하고 그 영부인께서 오신다고 우리는 신은 조회가 안 돼서 그 참석 못하고 개관식 갈 때 다방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지금 얘기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일단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
그래가지고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해주시고 감사. 그중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쇼핑교실. 아, 예. 희망을 주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용하면서 늘 고마웠고 또 따뜻했고 그랬었습니다. 힘내십니다. 작업도 잘하고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복지관은 옹배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잠 자고요, 눈 뜨면요, 눈만 비비고 세수만 하고 복지관으로 옵니다. 와가지고요, 맑은 물, 이런 물, 저런 물, 좋은 물만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좋고, 하루 종일 기분 좋고, 갈 때 좋고, 집에 가서도 좋고, 천국입니다. 개관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장애 영역의 선구자로서 귀한 일 많이 해주셨는데 미래에도 한국의 장애 영역에 또 복지관에 정말 리더로서 많은 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그 자리 주인공으로 계시다는 것이 더 열심히 분발해서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이팅! 네, 장애인종합복지관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참 제가 와서 여기 아이들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참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퇴임하고 밖에서 들을 때 우리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한국의 장애인 기관들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개관 25주년을 지음해서 더 그것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거기에 퇴사한 직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25도를 축하드리고 정말 그 제가 일한 직장이지만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아마 장애인복지의 역사
변화를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앞으로도 이제 그 청년의 나이인 만치 더욱 활성화돼서 정말 장애인 복지 분야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계속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5년 된 청년으로 이제 성장한 서울복지원의 안마를 축하합니다. 진정으로 축하합니다. 개관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25주년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관이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이끌어오신 역대 관장 수녀님들과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